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바쁜 일정을 가졌습니다. 오전부터요, 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리고서 바로 녹사평역에 설치된 분향소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이 추모의 공간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29일 날, 참사가 발생한 이 골목, 거기를 다시 한번 또 들렸습니다. 그야말로 이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유족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또 슬픔을 지금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발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이 사고에 말이죠. 저도 이 기사를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드리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요. 참 이게 남일 같지 않고, 내 가슴이 정말, 뭉클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말이죠. 지금 여당 안에서도 지금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인데, 이런 사람 그냥 뭐이 징계위에 회복하는가, 윤리위에 회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이 당의 위신도 위신 손상이고요. 그야말로 지금 이준석이가 징계 받듯이,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도 이거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유승민에 대해서는 이 강력한 그야말로 뭐 윤리 차원의 징계는 뭐 어렵겠지만, 저도 이제 흥분하고 열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사람이 무슨 자기 대권에 나오고 당권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갈수 없다. 그래서 철저한 고립만이 그야말로 이 나라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 유승민 같은 경우는 이미 변절자로 다 우리 국민이 아는 거 아니에요? 변절자로서 또 심판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배신 기지를 갖다가 떨쳐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권 관련 여론조사할 때 우리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이런 유승민이가 당권 잡으면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말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유승민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나마 정말 생명을 건져낸 이 부상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 상황이 그냥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이었는지, 자기 그 멍든 다리를 SNS에 올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동료를 잃은 이 외국인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현장 목격담, 이런 것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서 살아있는 그 유족들한테도 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에게도 또한 번에 또 충격을 주고 있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아주 이 만반의 대응책을 갖다가 철저하게 강구할 필요성을 또한번 느끼는 상당히 엄중한 모멘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이 계기에 한 지시사항,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뭐 이게 무거운 책임을 갖고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 그리고 그냥 관성적으로 그야말로 매너리즘에 빠진 대응만 갖고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자식이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절박한 심정으로 대응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장관들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달라. 관성적 대응이나 형식적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고, 사고와 재난에 대한 대응은 철저하고 용의 주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즉 인파 관리, 이런 인파 사고에 이 관리 통제의 중요성을 이번에 우리가 충분히 보지 않았느냐. 우리 사회는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부족하다. 그리고 드론과 같은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해야 되고, 또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대책을 세워라.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질 게 아니라. 그리고요,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고, 우리 사회가 슬픔과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 그리고 다시 한번 불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현장 수습에 나선 공직자들과 의료진에 향해서 슬픔을 함께 나눠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한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외국인 사망자가 26명이나 돼요. 10여 개 국가에서. 그래서 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이름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애도 메시지에도 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사망자와 부상자 대다수가 아들딸 같은 청년인데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부모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나라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 최우선은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다. 관계 기관에서는 내 가족을 일이라 생각하고 한분한분 각별히 챙겨드리고 유가족을 세심하게 살펴달라. 이러한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모든 우리 국민들이 뭐 충분히 동의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서 이번에는 말이죠. 지난번 서울 광장에 있는 분향소 때는 일체 조문록에도 아무런 말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조문록에 슬픔과 비통함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고 그리고 그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도 오늘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사고 현장을 방문했고 이틀 만에 이제 다시 한번 찾았어요. 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또 추모의 공간도 갔습니다. 이 추모의 공간, 그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임시 추모의 공간에서 헌화와 묵념을 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빼곡하게 쌓아놓은 국화꽃과 관식 등이흰 국화꽃을 한 송이 올려놓고 10초간 묵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묵념을 마치고 나서 이 침통한 표정으로 1번 출구 입구를 빼곡히 채운 포스트잇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 포스트잇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포스트잇이 하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네요. 어째서 축제를 즐기러 온 그대들이 피로 얼룩져야만 했나?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에요. 라며 나는 추모객들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영어, 중국어 1호로 쓰여진 이런 포스트잇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 대통령이 이 추모공간에서 10m가량 떨어져 있는 그런 골목길 입구에서 다시 한번더 살펴봤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번에는 이제 이 김건희 여사는 동반하지 않았고요. 김건희 여사는 이제 31일 날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을 때이 함께 묵념을 하고 이 조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참이 의인들 이런 이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정말 참지 못하는 그런 이 고통 그리고 비애를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호주에서 여행을 온분 같은데 호주에서 우리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호국적 그러니까 그레이스 레처드 그러니까 이분 이 친구가 이번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 바로 옆에 타베르니티가 이 SNS 영상을 통해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눈물을 짓고 있는 모습이 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고요. 이분의 이런 그이 아픈 사연이 이 외신들에게도 그대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4개 국가에 26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자, 그래서 이번에 뭐라 그럴까요? 이 호주 국적의 희생자가 누구냐면 그레이스 레치드예요. 이 그레이스 레치드는 여성인데 이분의 친구인 네이선 타베르네티 사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요, 술에 취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폭주도 없었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일어났고, 사고 예방과 경찰 응급 서비스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영상에서 이숨 막히는 혼동 속에서 친구 한 사람, 한 명이 숨을 쉴수 없다면서 고통스러워 했는데, 나는 친구를 구하고 싶었지만 구하지 못했고 친구가 정신을 잃을 때 그녀의 손을 꽉 잡았지만 맥박이 이미 없었다. 그러면서 내 친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어가는 동안에 촬영하고 놀이하고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경찰이 충분하지 않아서 군중을 멈추게 할 사람이 없었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세요, 사람들이 죽어가요라고 외쳤지만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경찰이 올 때까지 한 30분가량을 기다렸는데, 레치드가 인근에 있던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을 받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CPR을 할수 있는 사람이면 의료진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바닥에 누운 사람들에게 CPR을 하고 있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참고적으로,
이 타베르니티는 친구 곁에 있고 싶었지만은 경찰이 저지하는 바람에 같이 못했고, 결국은 친구 시신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서 동영상을 찍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호주 현지 매체는요, 래치드 가족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 래치드가 영화 제작사에서 일하던 밝은 미소의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고, 그리고 래치드가 일했던 호주, 일렉트리 라임, 예, 필름 관계자는요, 그녀는 매우 친절하고 열정적이었으며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면서 추모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이 미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부모는 이분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분당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딸한테 문자를 받습니다. 뭐라고 받느냐? 나 죽다 살았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났는데 집 가려다가 맨 밑에 깔렸고 여기 사람들이 다 죽었다. 나좀 살려달라. 너무나 무섭다. 예, 나 무서워. 이렇게 문자를 아빠한테 보냈어요. 이게 10월 29일 날 토요일 날 한밤중 11시 3분서부터 쭉 이제 이 아버지하고 문자를 나눴고, 아버지가 뭐야 어디냐 이뭔 일이 있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이태원 사고가 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갔는데 택시가 이제 현장까지 가지 못해서 중간에서 내려가지고 1.5km가량을 뛰어갔다고 합니다. 예, 뛰어가가지고 간신히 딸을 만났어요. 간신히 딸을 만났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병원 갈 길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이 BMW 차량을 타고 있던 젊은 남녀, 30대 남녀가 이 부녀를 갖다가 이제 병원까지, 여의도 성모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병원에도 이미 다른 이제 부상자들이 많아갖고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이 아버지고 딸이 살고 있는 분당 차병원 이 응급실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여의도 성모병원, 그 다음에 다시 분당 차병원 심야에.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조금 어이차좀어 비용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 그런 미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요, 이 다리뿐만 아니라 장시간 압력에 노출되면서 근육 손실로 인한 신장, 콩팥 손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SNS에 올렸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우리를 데려다 준 젊은 남녀가 휠체어까지 갖고 와서 딸을 태워 옮겨다 줬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 입원한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서너 시간 정도 걸렸는데,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약소한 돈이라도 비용을 치르려고 했는데, 한 샀고 안 받고 다시 건네주고 돌아갔다. 이러한 이 미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이한 명은요, 살아있는 분인데, 현장에 갔다가, 그야말로 구조된 몸에 멍이 든 사진을 공개해서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던가 이 상황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이태원 생존자입니다라는 장문의 글이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 그리고 그 당시 압박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진만 제 다리 사진만 올려보겠다. 그래서 완전히 보니까요, 뭐 피멍이 아주 뭐 새까맣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성자는요, 멍이 든 이유는 넘어지지 않아서 밟힌 건 없지만 오로지 앞과 뒤 양옆 압박 힘만으로도 이렇게 된 것이다. 아, 이거 보니까 정말 무섭네요. 예, 이 정도로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도 좌우 앞뒤로 이 압력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명이 모이면 18톤 압력을 느낀다는데, 정말 그게 이피 멍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이 전문가들은요, 이 멍이 든 위치는 발목 안쪽에서 허벅지 안쪽까지 올라오는 혈관인 대복제 정맥 쪽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장시간 몸이 끼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 같고, 그야말로 그러면 혈관 압력이 높아지고 정맥 혈관 주변 모세혈관이 터져서 다리 쪽에 멍이 생길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 이게 이몸 상태를 잘 봐야 되겠고요. 압박이 풀리면 다시 혈류가 나오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올수 있어서 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는요, 이제는 정말
오늘부터 이 발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분들 이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발인이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있었어요. 동대문에 있는. 여기에서 이 아버지가 정말 그 애통하는 모습. 그래서 이 아들 사진이 걸린 전광판에 손을 넣고 이 나쁜 놈아,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느냐. 나쁜 놈아 라면서 흐느끼는 이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아들아, 아들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아들아라고 낙독을 시작하면서 오열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로 향하는 버스에 아들의 관이 실을 때에는 안 된다, 못 보낸다라면서 관을 잡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족들은 이 아들이 서씨 34살인데요. 취업 하느라고 힘들어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영상 통화를 할 정도로 효심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천 성모 병원에서도 이 발인식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이 고양시 명지병원에서도 또 발인식이 진행됐는데, 고양시 명지병원에서는 이번에 숨진 배우 이지한 씨의 발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명복을 빌고 너무나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꼭지만 말씀드리면 유승민 관련 내용인데요. 자, 유승민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연거푸 지금 굉장히 강한 그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인해서요.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의 이 입장은요. 우선 누굽니까? 이상민 장관이 이 경찰력과 소방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는 없었다. 이런 발언에서 물의를 야기한 바 있어요. 자,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 그래서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예. 자, 왜 그러냐면, 이상민 장관이, 그런 이런 참사를, 면할 수,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만 이런 참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 발언으로 또 해명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세번 연거푸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게 이상민 장관의 발언. 저도 맞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이상민 장관이 이건 발언을 아주 잘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이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파면. 예. 그러면서 어제 오늘입니다. 오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잘못도 또 책임도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며칠 후에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가면 나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이런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이런 인재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두 번째 메시지를 냈어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대한민국 이제 헌법까지 끌고 나왔어요. 34조 6항. 그러면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 사태 관해서 책임을 져라. 이러한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검찰의 경우에는요, 이번에 이제 검수완박법 때문에 6대 범죄에 들어있던 대형 참사가 이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일단 경찰이 수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기소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장청구라든가 보안수사, 기소 재판을 이제 검찰이 담당하게 돼 있고, 1차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법리 검토에 지금 착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방금 이상민 장관이 지금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는요, 지금 제가 너무나 빠르게 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풀 텍스트가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이상민 장관의 이풀 텍스트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딱한 절만 나왔어요. 국민안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 이렇게 딱한 줄만 나와 있는데요. 자,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시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 안에서도 지금 시간 아직 지금 2시 반이 넘었는데 나오지 않고 있네요. 줄이 한 줄밖에는 지금 모든 언론에 딱한 줄밖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런 이상민 장관의 이런 조금 잘못된 발언,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좀 한마디로 했고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또이 한마디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만 기류가 감지가 되고 이 장기적으로는 개각이 필요하다는 지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도 익힌다. 그래서 지도부는 물론 이 장관을 겨냥한 당장의 책임있는 공세에 대한 대신에 선을 긋고 지금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수습을 하는데 속으로 중국성은 부글부글 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각 지점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상민의 신상 문제도 정리가 돼야 될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이상민한테 전화를 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과문을 낸 것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입장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상민 장관의 이런 사과 성명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상민 장관의 사과 성명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여러분께 추가 보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청장은요,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요. 이 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내용도 이 경찰청 이 본청 안에 새롭게 설치하는 특별 기구를 통해서 이 수사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 내용을 갖다가 직접 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사흘 만에 송구하다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 입장문을 좀 전에 내놨는데 관내에서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해서 이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 그리고 유가족을 생각하면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시기다. 그래서 모든 행정능력을 동원해서 수습에 힘을 쓰겠다. 그리고 사전 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 사과 표현의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 말이죠. 이 구청장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컨텐츠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입장 평가가 내용을 두고 비판이 일어나니까 용산구가 30일 날밤 9시 30분께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구청장의 신념했다는 것이다 라는 해명 자료를 냈지만 이것조차도 사실상 이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은 바 있어요. 예. 그리고 또 31일 날 MBC 인터뷰에서는 구청에서 할수 있는 역할은 다 했고, 이태원 할로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서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을 또 내놔가지고 또 상당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특히 책임 있는 공직에 앉아 있는 공직자들, 정말 유족들의 이 가슴에 못 박는 그런 발언은 철저히 자제해야 되겠고, 그런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이 함량 미달이 아니겠느냐?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상민 장관의 사과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